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의 미신고 시설로 운영되면서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교육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부 마약 중독 재활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마약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과 학생 대상의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는 한 마약 중독 재활시설의 운영을 놓고 인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중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중에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마약 사범들이 마주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바로 옆에 한곡중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안에는 52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8곳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12곳의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남양주시의 주요 생활권 한가운데 위치한 마약중독재활시설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은 마약중독을 통한 심신미약을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혹시나 모를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옆에 위치하여 부적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신고 시설로 버젓이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18,000여 명에 달하고 재범률이 35%가 넘는다는 정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마약 재범을 막고 이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범률이 높은 시설 입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버젓이 운영되도록 두고 본다면 앞으로 도내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와 우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 중독은 재활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중독 재활 지원을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둘째, 마약 중독 재활시설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과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셋째,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35%에 달하는 만큼 마약 중독 재활 치료는 더 이상 민간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공립 정신병원 내에 입소생활시설을 마련하여 공공영역에서도 마약 중독 재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약 중독 재활 치료 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재활 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해당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국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후보 시절 학생이 안전한 등교길 보장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단체 생활하며 돌아다니는 등하교길 안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